사실 그 민호 씨 같은 경우는 네. 좀 외압이 좀 있었어요. 저희 그 조인성 씨 때도 그랬는데 꼭 이민호를 써야만 한다. 이민호를 네. 꼭 써야만 한다라는 그 세뇌와 네. 압력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힘들었습니다. 네. 네. 아 집에서도 그런 압력이 있었군요. 저희 예. 아내가 저 네. 이민호 왕팬이에요. 그래가지고 네네. 제가 한 2년 시달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아, 이민호랑 하는 게 숙명인가 보다. 아. 네, 감독님이 저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외압이라기보단 내압이네요. 집안 안에서 어떤 2년간의 지속적인 세뇌를 통해서. 네. 저는 사실 저 이민호 처음 그 꽃남 봤을 때는 네. 좀 느끼하게 봤거든요. 네. 아, 남자들이라면 네. 싫어할 만한 캐릭터입니다. 공감합니다. 너무, 네. 너무 이렇게 잘생겨서 좀 빈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좀 이렇게 만화 캐릭터 같아서요. 네. 사실은 저희 이 강남 1970에도 이제 넝마주의 역할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네. 그 만화 속 주인공이 과연 넝마주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? 네. 만화 속의 왕자님이셨으니까. 네. 예.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꽃미남 배우들이랑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이미지를 확 바꿀 때 상당히 그 어떤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민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속자 재벌 2세 상류층 네. 자제로 많이 나왔는데 아주 180도로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뜨리면 재미있겠다. 네. 그래서 그 이민호 씨를 이제 생각하게 됐죠. 네.